지난 이야기. 오랜 세월 재단 일을 해온 이순희 그대. 75이 된 지금도 여전히 일을 놓지 못합니다. 아니, 어머니, 지금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디자인실에서는 그림 디자인해서 오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이제 옷본을 뜨는 거죠. 예, 직업은 재단사 겸 패턴사였어요. 처음서부터 시작하면 55년에 했어요. 20살에 배운 재단 업무 이후로 평생 옷을 만든 건데요. 옛날에는 어려웠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애들 공부 가르치고 남편 내조 잘하고 그렇게 살은 거죠. 뭐. 긴 시간 서서 일해온 탓에 그대의 허리와 다리엔 문제가 생겼습니다. 허벅지서부터 아프기 시작하더니 이 쪽다리 앞서 발 뒤꿈치 찌릿찌릿하면서 땡기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네. 아픈 거예요. 어머, 또 일하고 계셔? 이제 쉴 때도 됐잖아, 어머니. 아니,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이제 그러지 마. 제 기억에는 일을 오신 적이 없어요. 쉬면 아프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픈 어머니를 생각하면 아들의 마음은 언제나 무거워집니다. 수술을 겁내하시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머님 찡거 보이는데 아시는 분들이 수술하고 나서 후유증. 그걸 더 겁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 다리 좀 괜찮아지시면 같이 여행 가시죠? 알았어, 감사하지 뭐. 그대의 통증은 나아질 수 있을까요? 며칠 후 힐링 솔루션을 위해 병원을 찾은 이순희 그대. 오늘 병원 오시면서 좀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확신을 갖고 왔죠. 어떤 낭내는 확신. 야, 마음가짐 일단 준비가 되셨어요. 먼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정밀 검사가 진행됐는데요. 보름 전부터 심해진 허리 통증의 원인 무엇일까요? 네, 어서 와요. 설명해드릴게요. 이제 판독이 나왔으니까 이제 이렇게 찍은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등뼈, 이게 등뼈. 요 부분 세 번째 뼈야.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밑에 뼈보다도 위에 뼈가 앞으로 조금 밀렸어요. 들쑥날쑥해요. 앞쪽으로 나왔다 해서 전방전이라고 하는 거야. 나와 있는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나이가 들면은 앞으로 밀려나가지 못하도록 꽉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대인데 인대도 나이를 먹으면은 약해져. 그래 약해지면은 그 꽉 잡아주는 역할을 못해요. 조금씩 밀려나가. 그럼 조금씩 밀려나가면은 뒤로 지나가는 신경 구멍이 있잖아요. 이게 신경 구멍이거든. 이 구멍이 서로 아구가 조금씩 틀려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어긋나게 해주니까 신경이 눌리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MRI는 보죠. MRI. 시냇물이 잘 반듯이 흐르다가 이렇게 꺾어지는 거예요. 뒤로 밀리는. 예, 뒤로 밀리는. 그러면서 좁아졌잖아요. 눌리니까. 허리도 아프고. 신경이 눌렸으니까 신경 어디로 내려가요? 다리로 내려간단 말이지? 다리가 땡기고 아프고 힘이 없고 스폰지 밟는 것 같은 느낌이 안 좋고 그래. 척추 전반 전이증으로 인해 신경이 눌리자 그 통증이 다리까지 이어진 것인데요. 병은 있지만은 그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만 길러지게 두면은 그대로 괜찮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치료를 받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통증의 원인을 파악했으니 이제 치료만 남았습니다. 어디 아픈 걸 확실히 아니까 열심히 치료 잘 받아서 남은 여생 아주 멋지게 살아가야죠. 화이팅! 화이팅이에요. 화이팅! 그대를 위한 첫 번째 솔루션은 추나요법인데요. 몸을 쭉 빼시고 오른쪽 골반을 뒤로 약간 돌려서 디스크와 신경 사이의 압력이 좀 줄어들도록 살짝. 전방 전이증을 고려해 힘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환자분께서는 지금 그 4번, 5번에 전방 전이증과 협소증이 같이 있으시고 또 디스크 탈출이 같이 있으셔서 좁아진 공간을 뭐 잘라내거나 수술로서 넓히진 않고 신경과 디스크 사이에 부하가 좀 덜, 압력이 덜 걸리도록 골반을 좀 뒤로 조절하는 이제 자극을 통해서 관절의 움직임이 좀 균형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조절하는 치료입니다. 이어진 다음 치료는 약침 치료인데요. 한약과 치매 효과를 동시에 얻어 염증 완화와 신경 회복에 도움을 준답니다.
근육이 좀 부드럽게 풀리도록 침착. 심각한 허리 통증 완화를 위해 동작침 치료도 이어졌습니다. 관절의 움직임도 회복하고 신경과 디스크 사이에 그 유착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침 맞은 상태에서 운동을 살짝 시켜드리겠습니다. 굳은 인대가 다 풀리길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근육에 자극을 주면 보행 능력 회복에도 도움을 준답니다. 또 신경 회복에 도움을 주는 한약도 매일 복용했습니다. 약도 잘 드셨고요. 마지막으로 재활 운동도 병행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운동 방법은요, 누워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코어 운동 방법이에요. 이렇게 허리 근육을 잡아주기 때문에 허리 통증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우리가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많이 아프시거나 피로하신 분 또는 퇴행성 관절염에도 되게 효과적인 운동 방법. 누워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네요. 손을 딱 짚고 누워서 허리가 이렇게 딱 붙여준다는 느낌, 폼롤에 딱 밀착시켜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한쪽 다리를 직각을 올려주시면 돼요. 천천히 땅에다 내려놓으실 건데 발바닥이 다 닿는 게 아니고 발 뒤꿈치만 살짝 터치한다는 느낌으로 저 느낌. 올라오실 거예요. 각각 다리마다 5회씩 하루 3번. 처음에는 그렇죠. 폼롤러 없이 맨바닥에서 시작해 점점 힘을 키워나가면 좋다고 합니다. 익숙해지시면 그 다음에 폼롤러를 이순이 그대만을 위한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괜찮아! 침! 침! 쭈쭈쭈쭈쭈 하실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 이순이 그대님. 충분히 가능해요. 나는 가능하지 않지만은 네? 이순이 그대님은 침, 침, 쭈쭈쭈쭈쭈 맞고 네. 좋아졌으니까. 정말요? 들으셨죠, 아저씨? 네, 들었습니다. 네, 나오실 때 요거 하면서 나오세요. 자, 침, 침, 쭈쭈쭈쭈쭈 침, 침, 쭈쭈쭈쭈 아우, 네, 오늘 드디어 어머니 태원이에요. 너무 기다렸죠. 너무 기다렸어요. 어머니가 하시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네. 일단 놀러 가고 싶어 하시는데 잘 걸으실 수 있으면 네. 일단 힐링할 수 있는 곳으로 한번 놀러 가고 싶습니다. 빨리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래요? 네. 아, 그럼 뭐 보셔야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지. 아마 따로 와요. 예, 알겠습니다. 갑시다. 변화를 한번 체감해 보러 가시죠. 여기만 이만 이. 잠깐만. 왜? 우리 잘못 온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여기 안에 그대님 허리 구부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기 그대님! 아니야. 그대님 맞으세요? 우와. 맞다. 어머 세상에, 아이고. 아이고. 가족 상봉. 감격의 모자 상봉이에요. 왜 이렇게 더 예뻐지셨어요? 그냥 여기서. 주시는 대로 그냥 너무 좋은 것만 주셔서래요. 전에는 막 울상이셨는데 오늘 그냥 웃음이 그냥 떠나진 않으시네 오늘. 어머니 그럼 이거 제자리 걸음 해볼까요? 정말 왔겠네. 와. 네. 다리 힘도 생기시고요. 병에는 왕쾌가 없는 거예요. 관리원 인병이지. 그러니까 앞으로 관리 잘해야 되는 네. 거야. 통증 줄어졌다고 끝이 아니에요. 네. 오자마자 본 게 이제 일자 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 일단 어머니가 웃으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좋아지셨으면 확실히 이게 힘도 생겼을 것 같은데 걷는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자신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 심각한 허리 통증 때문에 절뚝거렸던 이순이 그대. 늘 힘없이 조심스러운 걸음걸이였는데요. 멋지게 한번 보여주세요. 멋지게 보여주세요. 힐링 솔루션 이후 다리에 힘이 생기자 절뚝거림이 사라졌습니다. 야. 아 박수 나와야죠. 박수가 정말 나와서 물개 박수. 모델 아니세요? 한번 더. 야. 아니 근데 처음 뵀을 때 진짜 이렇게 빨리 못 걸으셨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서 있는 곳조차 버거웠던 과거는 안녕. 안녕. 당당하고 힘찬 걸음걸이로 다시 태어난 야. 이순이 그대. 여러모로 다른 분이 됐습니다.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이제. 군대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아주 씩씩하세요. 다리가 내려와서 네. 굽힐 수도 없고 이쪽 다리하고 허벅지가 오그라들었어요. 그것이지요? 예. 다 완화됐죠. 재단사 일 헌혈하고 항상 반쯤 숙이가 가지고 이런 네. 일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걸 하지 말아야 돼 이제. 스트레칭 많이 해주고 아들하고 뭐 여행도 가고 반대로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50여 년 하셨으면 많이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꼭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대님의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다 함께 외쳐볼게요. 그대로 괜찮아. 몇 주 후 이순이 그대는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을까요? 관리 잘하고 계실까요? 잘 자른대요. 아 근데 가위 진짜 잘 자른대? 바지 밑단. 응? 네. 그런데 아드님이 재단을 하네요. 아드님이. 이거 아드님이 왜 하고 계신 거예요? 엄마를 좀 도와준다고요. 오. 엄마 이러지 말라고. 치료받고 잘 오셨는데 계속 또 서서 이렇게 하시니까 보조 아닌 보조로 좀 쓰시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가르쳐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때? 할만하세요? 근데 재밌는데요? 네, 잘해요. 시키는 대로 잘하는. 속성이 잘 맞으세요. 이거는 그냥 일자? 뱃속에서 두 아들의 도움으로 철저하게 허리 건강을 지키고 있답니다. 아, 뭐 피가 어디 가겠어요. 스트레칭 좀 하시죠. 그래, 그래 잘. 아, 중간중간 스트레칭도 하고요. 허리 한번 돌려봤어요. 오른쪽으로. 이렇게요? 그다음에 왼쪽으로. 왼쪽으로? 어깨 돌리기. 아, 이러면 어머님이 리드하고 계세요? 어깨가 좋아지죠. 그리고 지금은 저기 다리가 안 아프니까 똑바로 서잖아. 저 어려운 걸 보신다고 그러고. 야, 이거 어려운 건데. 아이, 90% 났어요. 일단은 잠을 주무시니까. 아, 잠. 치료받기 전에는 아프셔 가지고 잠을 못 주시고. 밤을 거의 샜어요. 못 잤어요. 그게 지금은 잠도 편하게 주무시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활동이 가능하시니까. 이제 어머니 지금 건강 회복된 거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진짜 만족해요. 허리 회복 후 꼭 하고 싶었던 거. 아들과의 데이트인데요. 와. 통증이 심해진 이후엔 즐길 수 없었던 여유로운 시간을 마음껏 만끽해 봅니다. 그랬지. 진짜 올해는 처음 와보네. 아파가지고 내일 아프다 아프다 소리 듣다가 지금 같이 산책하니까 작은 행복인데 너무 큰 크게 오네요 지금. 아 보기 좋습니다. 네. 엄마 이제 잘 빨리 잘 갔는데? 어머니가 아파서 가세요. 잘 걷지? 아유. 치료받고 나서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야. 천천히 천천히 하셔. 가만히 서 있는 것조차 버거웠던 과거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상. 너무 감사해요. 자주 걷고 자주 다닙시다, 어머니. 그러자. 아들과 함께 행복한 데이트를 즐긴 후 집으로 돌아온 그대. 그런데 누군가 그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시죠? 어머, 이게 다 뭐야? 어머, 케이크도 준비했어? 항상 떡하니 차려줬어요. 와. 아, 너무 고맙다. 건강 파티를 준비했어요. 진짜 파티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잘해줘서. 최고죠? 뭐, 최고. 연예인들도 잘 드셨네요. 건강 축하합니다. 아, 보기 좋습니다. 건강 축하합니다. 나 병원에서 다 치료받고 건강하게 왔으니까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자. 응? 네. 그냥 돌을 팍 벅수게. 네. 저희가 다 봤어요. 계속 꾸준하게 치료받으면서 계속 건강관리 하시고. 사랑해. 사랑해.